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가 수원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여성들의 창업 활동을 도왔는데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규모를 더 키운 겁니다. 컨설팅부터 판로, 업무 공간 등 여성기업인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가 규모를 넓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창업 활동을 위한 지난 20년 가까이 운영된 거점 기관으로 늘어나는 여성 창업 수요에 맞춰 확장 이전한 겁니다. 함정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모두가 또 행복하기 위해서도 여성들이 좀더 활발하게 창업하고 또 기업 활동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또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센터는 742제곱미터로 건물 2개 층에 각각 교육장과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1인 기업을 위한 간단한 업무 공간부터 신생기업이 길게는 3년까지 저렴하게 쓸수 있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은 7곳으로 3곳을 추가로 모집해 센터 내 전시장과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방침. 무엇보다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초기 교육부터 판로와 수출 등 사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 특화된 만큼 경력 단절 여성이나 주부도 쉽게 창업 생태계에 정착할 수 있게 관련 연구와 조사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1인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리고 이 안에서도 먼저 사업을 하신 선배들이 또 이제 창업을 처음 시작한 후배들한테 조언도 많이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여성 기업이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한선지입니다.